요새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씩 갖고 다니는 손 선풍기나 드론, 전동 킥보드 같은 제품은 대부분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충전했었습니다.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공항 바닥을 시커멓게 그을리며 타는 물체, 다름 아닌 보조 배터리입니다. 대학 기숙사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고, 침대 위에 놔둔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지는 바람에 한 명이 숨진 일도 있습니다.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지난해 39건, 올해 상반기에만 23건이나 됩니다. 배터리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있지만 전용 충전기를 쓰지 않는 등 사용자 부주의도 원인이 됩니다. 충전 단자는 6개 정도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같습니다. 처음에 동봉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3V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에 52V 전압을 연결해봤습니다. 서너 시간 만에 굉음과 함께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휴대전화나 손 선풍기도 마찬가지. 불과 몇 분 만에 불이 붙습니다. 어떤 전압이라든지 전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으면 불균형 상태를 이뤄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리튬 배터리 충전기는 모양이나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끼웠으면 안 됩니다. 배터리 겉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형돼 있어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충전 시에는 주변에 잘 타는 물건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